이번에 2012년 발명 특허 대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NET 하나로의 대표 정원훈입니다. 저희 기술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하는 행위에 관련된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성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슬레이트 해체 제거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비산되는 성면을 억제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가장 문제는 이 슬레이트가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. 더군다나 법으로 충분한 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분을 하게 되다면 미끄러지기 쉽고 더군다나 작업자들이 추락하기 쉬워서 가장 문제인 접근성에 관련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본 기술은 이 작업발판에 의해서 상하로 조정되는 작업발판에 의해서 접근하도록 슬레이트 한 장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슬레이트 한 장을 들어 올려서 적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. 이 적재하고 난 이후에 관련 법에 의해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포장은 성면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포장입니다.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한 후에 밀봉 후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과정들을 본 기계의 장치 내에서 일괄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부에서는 보시다시피 슬레이트 전국에 200만여 동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뜯어내는데 해체 제거를 하는데 비용을 법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약 200만여 동이 금액으로 치면 뭐 20조 원, 크게는 뭐 160조 원 정도까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이런 시장과 국방부의 약 180만 평방미터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슬레이트 제거하는 기술, 또 농어촌 공사라든지 LH 이런 부분들이 철거 해체되고 제거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이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는 성면 안전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통과하려면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. 네,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 사업, 전국에 200만여 동에 되는 슬레이트 제거 사업 및 국방부의 군 시설물, 또 LH 토지공사의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 사업에 본 기술이 많은 예산 절감 및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.